아이들의 콘텐츠는 어른이 만든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을 새삼 체감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대부분은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순수한 콘텐츠로 제작되니까요. 허나 그 어딘가에선 어른이 아니라면 쉬이 발견할 수 없는 다소 섬뜩한 요소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게임계에선 역시 닌텐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폭넓은 대중성을 자랑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기업, 마리오, 젤다, 포켓몬, 커비, 동물의 숲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게임을 만드는 그 회사. 하지만 그 게임들 또한 결국 어른 들이 만드는 것이기에 성인향 테이스트가 짙게 느껴지는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개 중에는 블랙조크, 성인향 유머 등 나름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아이는 물론 어른들조차 섬뜩함을 느낄 만한 공포스러운 요소 또한 존재하죠. 본고장인 일본에선 이런 것들을 닌텐도의 어두운 면, 즉 검은 닌텐도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된 거다 보니 공포 요소일지라도 약간 밈적으로 소비되는 내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밝은 테마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도 이번 편은 남량 특집 집이니 다시 분위기 잡고. 자, 오늘 알아볼 곳은 검은 닌텐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이 어릴 적 닌텐도 게임을 즐기며 자랐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당시 포켓몬스터 골드 실버 버전을 플레이했고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금구슬이란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었고, 유독 아저씨 캐릭터들이 이것은 아저씨의 금구슬이란다 라며 선물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무려 5,000원이나 하는 황금 아이템이라 정말 좋았었는데, 나중에 나이를 먹고 찾아보니 금구슬의 원문은 킨노타마, 뭐뭐의라는 뜻의 노를 빼면 킨타마, 즉 남성의 고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컬라이징하면 이것은 아저씨의 불의 알이란다. 뭐 이런 셈인 거야. 아니 이 새끼 애들한테 뭘 주는 거야. 나이 먹고 알아봤을 때 어처구리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게임 내 악역 로켓단들이 야돈이란 포켓몬을 남획하는 묘사가 있습니다. 목숨은 빼앗지 않되 야돈의 꼬리만을 잘라 팔아 수입을 챙기죠. 당연히 어릴 적에도 로켓단이 나쁜 짓을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왜 하필 야돈의 꼬리일까?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 또한 나이를 먹고 따로 알아보니 도감에 적힌 야돈의 설명에 따르면 꼬리의 끝에서 달콤한 맛이 번져 나오고 있다. 영향은 없지만 물고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든다. 게다가 야돈의 동굴 바로 아래에선 야돈의 꼬리를 100만원에 파는 사람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마약을 은유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이 또한 나이를 먹고 봤을 땐 조금 섬뜩했는데, 게임을 하던 초등학생 당시에는 이거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금구슬? 길에서 줍던 아저씨가 주는 돈 벌 생각에 싱글벙글, 야돈의 꼬리? 내할 바 아니고 빨리 로켓단 처리하고 규토리로 몬스터볼 만들 생각에 싱글벙글. 충격은 무슨 충격이에요? 진짜 충격은 꼭두 닌텐크한테 5연속 구르기 쳐맞고 리타이어하는 게 충격이지. 검은 닌텐도는 이런 식입니다. 어둡고 진지하고 복잡한 설정을 준비해놨더라도 굳이 강조하지 않으며 진상을 눈치채지 못한 채라도 이야기가 성립하도록 만들어두죠. 때문에 아이일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길 수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무언가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는 식입니다. 이 검은 닌텐도의 유형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금구슬과 같은 성적 묘사입니다만, 오늘은 나름 남량 특집이니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이 두 유형은 각각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어떤 사례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출 자체가 호러인 경우, 전 연령과 게임은 캐릭터가 사망할지라도 이를 과장되며 우스꽝스럽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슈퍼마리오의 사망 모션처럼 말이죠. 근데 몇몇 버전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슈퍼마리오 64에서 익사를 하는 모션은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했죠. 효과음으로도 괴로워하는 소리를 집어넣어서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또 페이퍼마리오 시리즈에는 가위라는 보스가 있는데요. 이 시리즈의 등장인물들은 이름에 맞게 모두 종이로 등장합니다. 종이에게 가위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가위의 등장씬은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캐릭터 디자인은 어떤가요? 주요 캐릭터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매력적이지만 몇몇 적들의 모습은 상당히 꺼림칙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슈퍼 페이퍼 마리오에는 머디라는 이름의 적이 등장하는데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그녀와의 전투에 돌입할 때 그녀는 거미로 변신을 하죠. 목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연출과 꺼림칙한 효과, 두 눈이 움푹 패인 듯한 디자인 등 공포 게임이라 해도 믿을 만큼 꽤나 기괴한 모습입니다. 마리오 시리즈의 곰치 또한 유서 깊은 점프 스퀘어죠. 64에 처음
등장, 특유의 사백안과 가까이 다가가면 휙 튀어나오는 연출 탓에 수많은 아이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지만 구독의 임팩트 하나만큼은 끝장 났었기 때문에 2017년에 발매된 마리오 오디세이에선 한껏 진화하여 재등장합니다. 공식 계정조차 20년 전 트라우마가 되살아날지도 라고 언급할 정도였죠. 덕분에 마리오 영화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등장한다는 거. 근데 이 모든 게임들은 이 게임에 비해서는 따위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별의 커비 시리즈. 주인공 커비는 닌텐도 모든 시리즈 중에서 가장 무해하게 생겼지만 적들의 디자인만큼은 닌텐도를 비롯 어지간한 게임들과 비교해도 꽤나 기괴합니다. 별의 커비3는 그냥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미션을 깨며 하트스타라는 것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하트스타를 다 모으지 않을 채로 엔딩을 본다 해도 평화로운 브금과 함께 엔딩 크레딧이 나오죠. 커비와 구이가 걷는 동안 그 아래에선 그동안 만나온 적들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블라키를 마지막으로 모든 적들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카메라는 하늘을 향하며 정체 모를 검은 구체가 새빨간 눈을 치켜뜹니다. 이 구체는 제로라는 이름이며 하트스타를 다 모았을 경우 상대할 수 있는 히든보스죠. 검은 구체에 묘하게 사실적인 안구를 달고 있는 기괴한 디자인이며 2페이지로 넘어갈 시 구체는 새하얗게 바뀌고 눈은 엔딩 크레딧의 모습과 같이 새빨갛게 물듭니다. 허나 가장 충격적인 건 3페이지인데 페이지가 전환될 때 이 하얀 구체가 여러 갈래로 찢겨나가고 그 속에서 안구가 튀어나와 피를 철철 흘리는 패턴과 함께 전투를 진행하게 되죠. 나름 개성 있는 보스지 하지만 적어도 닌텐도에서 마주하고 싶은 디자인은 아닐 겁니다. 또 별의 컵이 64에서도 크리스탈이란 걸 모아야 하는데 만일 이를 모두 얻지 못했다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직전 여왕 유정이 미묘한 웃음을 짓습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엔딩 크레딧에선 게임을 진행하며 만났던 캐릭터들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그 사이 게임 내에서 전혀 만나볼 수 없었던 캐릭터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섬뜩해 보이는 미소, 하지만 날개도 있고 헤일로로 보이는 링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정체는 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싶은 모습이죠. 만약 크리스탈을 모두 모아서 엔딩에 진입할 시 크리스탈의 신묘한 힘이 여왕의 몸에 숨어있던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후 커비와 친구들은 그 어둠 속으로 진입하여 일전 엔딩 크레딧에서 본 그 천사를 만날 수 있게 그것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작의 제로와 유사하게 생겼기에 제로2라고 불리는 보스였죠. 히든 보스를 쓰러뜨리고 나면 진엔딩의 크레딧이 등장하는데 그곳에선 천사라고 생각했던 제로2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전체 이용가에 어울리는 디자인은 전혀 아니었죠. 이런 점 때문에 커비는 겉으로만 아동게임이라 불리곤 합니다. 보스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터치 커비의 스테이지 디자인을 보면 이게 전연령 게임인지 공포게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니까요. 이런 것들이 검은 닌텐도의 첫 갈래, 연출 자체가 호러인 경우입니다. 아동은 고사하고 성인이 보더라도 꽤나 호러스러운 연출들. 허나 이는 검은 닌텐도의 갈래 중에서도 유독 튀는 갈래입니다. 대부분의 요소는 눈치채지 못하게 숨어 있으면서도 실상을 추리해 나갈수록 섬뜩한 진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들은 대놓고 공포스러운 연출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일본에선 이렇게 대놓고 충격적인 연출은 검은 닌텐도보단 모두의 트라우마라는 태그로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숨겨진 호러 요소. 게임의 숨겨진 요소 하면 역시 이스터에그죠. 슈퍼마리오 3D 랜드에는 조금 섬뜩한 이스터에그가 있는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배경에 희뿌연 형체가 등장합니다. 이와 비슷한 게 슈퍼마리오 갤럭시의 검은 형체. 게임 내 쉬벌번 갤럭시 스테이지에서 1인칭 시점으로 바꾼 뒤 절벽 위를 올려다보면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검은 형체들이 플레이어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음을. 그 정체가 궁금했던 한 유저가 파일을 뜯어보았는데 텍스처 파일명부터가 헬벨리 스카이 트리인 걸로 보아 닌텐도 측에서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공포 이스터에그로 보입니다. 만! 워낙 유명하다 보니 21년에 발매한 와리오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시 등장시키기도 했죠. 이 자식들 이건 유쾌한데? 마리오가 아니더라도 모동숲에서 가짜 미술품을 구매하면 혼자 움직이는 현상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맘먹고 숨긴 이스터에그가 아닌 진상을 파악해야만 섬뜩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말하자면 야돈의 꼬리와 같은 예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쪽은 포켓몬스터 시리즈가 참 유명합니다. 포켓몬과 인간 둘은 친구라고들 묘사하지만 마치 가축처럼 인간이 포켓몬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존재하며 반대로 인간을 공격하고 먹이로 삼는 포켓몬 또한 존재합니다. 포켓몬스터 썸문에서도 한 아이가 자기가 만든 모래성을 봐달라고 하는데 이때 수락하면 모래성인 줄 알았던 모래꾼과의 전투가 진행됩니다. 단순히 사람 놀리는 연출 정도로 보이지만 만일 전투에서 승리할 시 아이는 굉장히 아쉬워하며
다른 먹이를 찾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따로 도감 설명을 찾아보면 모래궁의 진화체 그 아래엔 전기를 빨려 바싹 말라버린 자들의 뼈가 대량으로 묻혀있다 라는 설명이 존재하죠. 근데 하필이면 옛 진화체 이름이 모래성이랑 뭐 이래가지고 살짝 공포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해. 그리고 사실 포켓몬을 동물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한 건 또 아니죠. 인간은 몇몇 동물과 친구기도 하지만 가축으로 키워진 동물은 잡아먹기도 하고 어떤 동물들은 인간을 습격하여 먹이로 삼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몇몇 포켓몬은 아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최면 포켓몬인 슬리퍼, 도감에도 아이들을 납치해 간다는 설명이 있고 애니메이션에서도 관련 에피소드가 등장하며 심지어 이를 구치기라도 하려는 듯 10주년 당시 이렇게 섬뜩한 디자인의 티셔츠까지 발매된 바 있습니다. 팬텀이나 흔들풍선 등의 포켓몬들도 이와 비슷하죠. 이외에도 조금 섬뜩한 스토리를 가진 게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닌텐도의 피크민 시리즈입니다. 메이저 시리즈에 비하면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미야모토 시게루가 직접 제작에 관여한 역사 깊은 시리즈죠. 피크민 1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은 우주를 유영하던 중 기계 오류로 인해 어떤 행성에 불시착했고 그 여파로 우주선의 부품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중 기묘한 물체를 마주하게 되는데 마치 주인공 행성의 양파 오니용과 닮아 오니용이란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새싹을 뽑아보니 신기한 생물이 등장하죠. 이후 이 생물과 함께 유기물을 오니용이 옮기자 오니용은 그것을 흡수한 뒤 같은 생물들을 부화시키죠. 말하자면 오니용은 일종의 부화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생물들은 주인공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때문에 주인공은 이들에게 피크피크 당근에서 이름을 딴 피크민이란 이름을 붙이게 되죠. 게임의 목표는 30일 안에 우주선의 부품 30개를 모으는 것. 게임을 진행할수록 더욱 많은 피크민이 필요하기에 주인공은 피크민 부화에 필요한 유기물들을 모읍니다. 예를 들면 주변 생물체들을 사냥하여 얻어낸 사체 같은 것을 말이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피크민들이 소모품처럼 죽어나가지만 피크민은 어떠한 불만도 없이 맹목적으로 주인공을 따릅니다. 30일 동안 최소 25개 이상의 부품을 얻었다면 주인공은 성공적으로 이륙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부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귀를 포기하고 피크민과 함께 살아가는 엔딩일까요? 반 정도는 맞습니다. 배드엔딩의 주인공은 부족한 부품에도 불구 끝끝내 이륙을 시도합니다만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비틀거리며 날아가다 결국 추락하게 되죠. 맞습니다. 배드엔딩에서의 주인공은 사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피크민들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생물의 사체를 오니용에게 흡수시키고 오니용 또한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것을 피크민으로 부화시킵니다. 물론 주인공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던 피크민들이 그를 피크민으로라도 되살린 것이다 같이 나름 희망적인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후속 작에선 피크민으로 변하는 악몽을 꾸었다 와 같은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닌텐도 측에서도 이것을 희망적인 엔딩으로 그리려 했던 것은 아닐 듯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묘한 요소들 덕에 검은 닌텐도는 많은 인기를 끌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익사한 벤, 포켓몬스터 로스트 실버 등 수많은 게임의 괴담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근데 개인적으로 말이죠, 좀 닌텐도를 절대적 도덕적인 관념에 맞춰두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몇몇 요소들이야 확실히 과하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도 어렸을 때 학교 괴담 봤고 요새 애들도 신비 아파트 다 봤을 텐데 이쪽이 더 끔찍하거든. 그럼에도 검은 닌텐도가 더욱 인기를 얻을 수 있던 이유는 닌텐도의 게임은 스토리, 세계관, 디자인 등이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비튼 것이 더욱 섬뜩하게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핑크퐁, 가필드, 스폰지밥, 짱구 등 친숙한 만화에서 특히 많은 괴담이 쏟아져 나오고 파피 플레이타임, 반반 유치원처럼 아이와 친숙한 것을 소재로 한 공포 게임이 큰 인기를 얻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닌텐도가 지금보다는 덜 순수했던 1987년 당시 나왔던 충격의 광고 You Cannot Beat Us를 보며 영상 마무리해 볼까요? We are Nintendo Ultimate TV Game System. We are Nintendo. We can for this. You cannot beat us. 또 보죠.